종이 읽기와 디지털 읽기 양쪽에 내면화한 구성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유용한 전략으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에게 맞는 최적의 읽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걸까요? 단순히 시험을 잘 보고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읽기는 평생에 걸쳐 계속될 장기 학습의 기반입니다. 종이로 읽든 디지털로 읽든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읽기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육 목표가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좋은 삶이라는 더 높고 넓은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종이책 대 전자책 그 승자는 이라는 영상에서 결국 종이책과 전자책은 둘 다 공존할 것이고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책으로의 저자 메리언 울프는 양손잡이 읽기 뇌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이 읽기와 디지털 읽기 양쪽의 장점들만 내면화한 코드 전환 양손잡이 읽기 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읽기 모드를 자동적으로 다양한 읽기 목적에 맞게 구사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메일을 읽을 때는 속도가 빠른 가볍게 읽기 모드를 사용하고 보다 진지한 내용을 읽을 때는 깊이 읽기 모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 텍스트를 출력해서 보기도 하겠죠. 먼저 읽기를 위한 전통적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종이책과 전자책을 읽을 때 모두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연습시험입니다. 긴 글, 지문 중간중간에 짧은 연습시험을 배치해보세요. 학생들 스스로 스스럼 없이 자문해보고 읽은 것을 곱씹어보게 훈련시킵니다.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 들어있는 시험은 가치 있는 학습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책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는 종이책 읽기를 위한 전략들 중 연습시험, 즉 퀴즈가 가장 유용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로 읽을 때 특히나 이로운 점은 이러한 잠시 멈춤이 읽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읽은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핵심어 찾기입니다. 읽기를 마치고 나면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어들을 적어봅니다. 읽은 후에 이렇게 핵심어를 열거하는 것은 기억과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강조 표시, 밑줄 긋기. 원래 강조 표시와 밑줄 긋기는 주석 달기 방법 중에서도 가장 수동적이고 생각보다 학습 기여도도 낮은데요. 단, 양을 제한했을 때는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을 제한하게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정신 과정을 가동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개념 지도 그리기. 읽고 있는 텍스트에 나오는 쟁점, 아이디어, 사람들의 관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지도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개념 지도는 지도를 작성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의 중심 개념은 무엇이고 각 개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빠짐없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업은 능동적 학습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개념지도 사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단순한 형태의 시각화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개념지도를 적극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전략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효과적인 전략이란 우리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관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런 아이들의 정신 개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종이 읽기에서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복사본이나 디지털 자료를 인쇄한 종이 읽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같은 종이기만 하면 그 효과는 같을까요? 한 실험에서 복사본과 진짜 인쇄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둘 다 종이 읽기에 해당되긴 하죠. 실험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부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두 가지 정보 묶음 중에 하나를 제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묶음에는 교과서 인쇄본, 종이신문, 잡지와 같은 원본 자료가 들어있고 두 번째 묶음에는 관련 있는 텍스트의 출력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읽은 후에는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담은 에세이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 자료에 대해서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 자료를 사용한 학생들은 보다 세부적인 사실을 더 많이 기억했고 에세이에도 자료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포함했으며 출력본을 사용한 학생들보다 더 조리 있게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뉜 이유는 변별성과 촉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료
자료를 접할 때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자료로 받는 것보다 여러 개의 자료로 읽었을 때 더 효과가 좋은데요. 이 조각들을 한 대 합치면서 인지적인 과업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조각들의 변별성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료의 표지와 크기 같은 시각적인 변별성이 자료 각각을 보다 도드라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됐고 결과적으로 기억하기에 좋게 했습니다. 반면 출력구는 본질적으로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자료의 시각적인 특성 외에도 진짜 자료는 만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무게가 다 다르거나 촉감도 다 달랐죠. 독자들이 손으로 다르게 쥘 가능성도 더 높았습니다. 책상에 올려놓는 교과서, 쥘 수 있는 잡지, 접어서 봐야 하는 신문 다 다르죠. 학생들은 평소에도 종이로 읽을 때 촉감이 중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가능하다면 아이들에게 종이 읽기를 할 때 진짜 자료를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는 평생에 걸쳐 계속될 장기학습의 기반으로 매체에 상관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읽기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종이책과 전자책 둘 다를 인정하고 양쪽의 장점들을 내면화한 양손잡이 읽기 뇌를 개발해야 합니다. 종이책과 전자책 읽기 모두에게 유용한 전략으로는 연습시험, 핵심어 찾기, 양을 제한한 간격표시와 밑줄 긋기, 개념지도 그리기가 있었습니다. 또 같은 종이 읽기에도 복사본이나 출력본보다는 진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읽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